사자성어 배틀. 까방 어려운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뎅이 땡. 오비 오나 땡. 오비 비락 땡. 아! 오비 이락. 어, 나 그건 줄 알았어. 한번 아, 다음 주에 그래. 공부해 볼래. 공부한다 그랬지. 해가지고 세 명만 배틀.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시험 봐요 이걸로? 아 진짜 하는 거야 이거. 그때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일단은 열심히 할게요. 나 이번에 이거 1등하면은 바꿔줘. 닉네임. 알았어. 흰도 흰도. 우유빛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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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부 열심히 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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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정이 만들어진 유사 이래로 네. 이렇게 진지한 적이 없었어. 너무 진지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작진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대. 니네끼리 막 의욕이 불타는데 아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아니 해야 돼. 아니 아 나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 완전 마이동풍이야. 난 지금 만신창이가 돼가는 것 같아. 난 기진맥진. 아 바꿔 얘기하자 그러면. 바꿔 얘기하자. 바꿔 얘기하자. 아 완전 이 대결은 막상막한 것 같아. 아니야 난영난제도 아니고 막상막하도 아니야. 그럼 뭐야? 뭐야? 어. 지면은 벌칙이 장난이 아니에요. 벌칙이 어 흰 콧물을. 그래 그래 정말 동바. 동바. 어, 어. 대신에 청국장 팀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네. 대신에 붙어서 응원을 하자. 아, 이 셋 중이에요? 어, 네. 그래서 받는 상품을 뭐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응원해서 좀 어, 할 네. 수도 있고. 벌칙은요? 어? 벌칙도? 같이 받기. 맞힌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품! 진짜 상품! 어? 겨울철 따뜻한 먹거리! 가서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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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자. 자, 하나 둘 셋 따면 뒤로 살짝 보세요. 하나. 둘 셋. 7 최고의 사자성어 퀸을 가리는 네.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어, 자, 문제 바로 갑니다. 이번 문제 상품 방한용품 3종 세트. 아하! 방 하나, 귀마개, 한팩까지. 광기한! 광기한! 이번 문제는 종을 흔들어서 맞히시는 문제입니다. 네.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 어려운 일. 자, 한설화 양이 가장 빨랐네요. 네? 설상가상. 아, 그러니까 본인은 귀마개. 아, 아 설마. 아,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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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본이라고 떨어져라.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좋아. 아이고, 좋아. 붕어빵이 걸린 귀마개. 자, 일단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고야. 가봐봐. 간식, 간식, 간식. 우와. 붕어빵도 방금 나와. 참 좋아졌다. 오리도 먹고. 너무 맛있지? 예? 늙지 마, 늙지 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이번에는 흔들어서 뜻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 어두육미. 주현 씨가 제일 주연이. 빨랐어요. 어두육미는 네. 생선의 머리 그리고 땡. 제한 시간, 제한 시간. 하나 하나.
방금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왜? 꼬리 쪽이 맛있다. 고기가 뭐예요? 무슨 고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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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소고기야. 소고기. 돼지고기는요? 돼지고기는 맛있어요? 아니야? 돼지고기도 맛있죠. 자, 정리해서 물고기 머리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고 고기는 꼬리 쪽이 맛있다. 정답! 자, 점점! 야, 단단단단단단단. 고! 여기. 키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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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핑 키핑 나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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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이 나, 야 나. 피자야 피자 나.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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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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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자 먹었어 나 한 입만 나 나 밥 맞췄는데 아 냄새 여기까지 난다 냄새 난다 정말 정말 냄새 냄새 난다 안 돼요 자 저리 가요 뒤로 가 뒤로 가 아우 얘 불쌍 죽겠네 저 언니 언니 어... 빨리 뒤로 가세요 자 야 하라야 어디가 하라씨 들어오세요 맛있죠 아 근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놀랄 소식 있어요 백두가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자 문제입니다 네 문제입니다 네 아 이거 역시 붕어빵과 불렀어 어머 이 걸려있네 어머 근데 이거는 진짜 같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더 드려야죠. 30초 드렸습니다. 어, 2번 문제. 자, 사자성어의 뜻을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네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네. 자, 문제입니다. 자,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물들기 쉽다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제한 시간 있습니다. 아, 잠깐만! 제한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아, 어려워, 지금. 어려워, 이거. 힌트, 힌트, 힌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니까. 네. 어려워요. 토리 발음 찬스 아. 가겠습니다. 토리 발음 찬스. 앞을 보고 얘기해주세요. 앞을 보고. 자, 자 이거를, 이 성어를 중국말로 해줄 거예요. 네. 원래 중국말로. 자, 자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진모저헤이. 한 번 더. 진모저헤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소리치게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진검진흙! 진검진흙! 아, 이 말 있는데? 진짜 검하고 어. 진짜 흙이야. 아, 진짜 검해서 진짜 어두워질 수 있다, 나빠질 네. 수 있다. 오! 자, 그 다음에! 자! 선아! 전 발음 힌트에서 딱 얻었습니다. 어, 네네. 좋습니다. 공개! 뭐예요? 진무칭! 진무칭! 아,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이게 네. 무슨 진짜 무슨 무짜인지 설명해주세요. 아까 그, 지, 그거 뭐냐? 진무의 네. 검은 친구. 뭐래? 검은 친구라고요? 질문이 뭐였죠? 주현 씨,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 검어진다. 예. 아, 아, 여름 친구, 여름 친구. 뭐라고? 여름도 아닌 친구.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네. 이번 문제는 나 먹어야 세 분에게 기회 없고요. 네. 개인전으로 드리겠고, 빅토리 씨는 아까 힌트 주셨으니까 그냥 어묵 하나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네. 나머지 세 분 가운데서 이 문제를 빨리 손들어서 맞히시는 분께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어, 효민! 자, 우리의 청춘불패 G7의 에이스! 에이스! 브레인이죠, 브레인! 네. 언제 내가 에이스? 작사를 만들어냈던? 네. 건묵자흑! 건묵자흑! 나 비슷한... 아! 아닙니다! 아, 한 글자 드려,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나르샤 도전! 건묵 뒤로...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어? 아, 어, 촌장님.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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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언제 오셨어요? 목부릴결이다, 목부릴결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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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샤. 자, 건묵자흑. 건묵자흑. 아, 아. 건묵, 하라! 아, 자, 하라. 아, 아 건묵. 하라! 네. 건묵자흑. 아. 건묵지흑. 아니, 언니, 저요. 자흙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편들다가 나도 물들다 야 멀리하라 정답! 자, 제한 시간! 자, 제한 시간! 자,
저는 이거요? 아, 이거요? 10, 9, 4, 빨리 4, 2, 1, 셋! 가버리, 가버리! 안 돼! 부정행위 안 돼! 아, 부정행위 안 돼! 자, 토리 그만, 토리 그만, 그만. 자, 부정행위 안 돼요. 부정행위 안 돼요. 이번 문제는 방한용품 나머지 일체를 걸고 하겠습니다. 뭔가 껴 있나요? 해서 다 갑시다. 자,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아, 거의 동시인데 한 사람이 가장 빨랐어요. 네. 나, 이게 나, 두 개가 있는데 나 헷갈려요 지금. 일거양득이랑 일석이조 두 개 지금 헷갈려요. 네가 처음에 생각한 걸 믿어. 그래서 전 두자마자 일거양득. 일거양득. 화이팅. 문제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두 개의 사자성어를 대십시오. 두 개의 사자성어를 대십시오.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주연 7점 타기. 정답. 정답. 자, 이렇게 되면은 동점이기 때문에 콧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결정이 안 됐어요. 네. 네. 우리 진짜 동고동락. 마지막이에요? 한 문제입니다. 아, 네. 자, 이번 문제 상품은요 붕어빵 그리고 어묵. 1분 동안 먹. 무려. 자, 나르샤 씨! 응원 한번 해주세요! 야, 똑바로 해! 자, 문제입니다! 백발백 중에 백발 빼고 백중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쓰신 분 덮어주세요. 네, 덮어주세요. 백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백도 할 때 백이죠.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예! 그만! 자, 우리 주연 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연 양부터. 자, 공개! 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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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자, 전화! 자, 전화요! 아, 두 개 썼는데! 지금 고를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예요? 그러면 기회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둘 중에 하나. 이거! 위에 거, 좋습니다.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걸로. 자. 소리, 소리. 하나, 둘, 셋! 짜잔! 아, 좀, 두 분과 좀 다르네요. 네. 한 획이 더, 어디가 돌석이에요? 자, 이 중에 정답자가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흰 백자를 쓰셨고요. 네. 또 하나는 일백 백자를 쓰셨고요. 네. 자, 정답은! 아닌데? 정답은 누구죠? 최종 우승자는 리리 시스터! 리리 시스터! 자, 자, 여기서 10초 까먹고 갔어요. 50초 남았어요. 어차피 콧물 나는데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맛있다. 좋아. 구경만 할게. 구경만 할게. 구경만 할게. 붕어빵 하나만. 붕어빵 하나만. 소리 언니. 자, 10. 잘 먹는다. 9. 8. 또 이러네. 2, 그만. 2. 많이 먹었다, 그래도. 언니, 그거! 내가 네, 많이 먹었네! 어! 와! 야, 잠만 좀. 너. 아, 저럴 수가 있어! 아, 모르겠다, 이제. 끝이다. 야. 여기 떨어진 게 있어. 아, 잠깐만. 앉아봐. 왜 껐다! 아! 왜? 땅크지돌! 아, 최초의 땅크지돌 탄생하나요? 아, 나르샤 씨! 멋있다! 30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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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대 좋대. 아 정말. 나 같은 팀 아니에요. 저 효민 씨. 네 어디. 거기 저기 있는 문화 주워 먹으세요. 무. 누가 아직 골랐어요. 무 좀 골라주세요. 네네네. 자 이제 벌칙 벌칙. 벌칙. 김신영 씨가 네.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네. 자 예. 우리 나르샤 씨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제가? 네, 나르샤 씨. 나르샤 씨. 지금 아직까지 기분 좋을 때 빨리 네. 해야 돼. 나 기분 좋아. 아직까지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좀 좀만 앞으로 좀만. 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어깨로. 언니. 모자를 되게 잘 어울려. 되게 오토바이를. 160으로 달리셨어요. 180으로. 예. 자, 하나, 둘, 셋. 말아봐. 말아봐. 아빠키. 아, 아직 언니가 얼굴을 못 봤어 그래, 그거를. 기분 좋아? 좋아. 무서워. 콧물이 귀에 걸리셨어요. 자, 이제. 자, 뒤돌아서. 자, 뒤 돌고. 네. 뒤돌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와. 아예 항상 안 펴요. 아, 여기도. 여기 이렇게. 아니, 언니, 뭐야! 내가 아, 뭐야! 그 다음에 침. 이거 완전 잘 그려, 침 하나. 괜찮아, 넌 배부르니까. 아, 이제 다 분량을 마쳤어요. 자, 먼저! 한, 선, 화! 나 뜬데. 이야. 2010 아역 배우상 예약해 놨습니다. 아역 배우. 자, 이주연. 붕어빵 누세요? 붕어빵. 웃지 말고. 아, 언니가 웃어서 그래. 두식씨랑 똑같잖아. 붕어빵 두대요. 두식씨 한번 해보세요. 두식씨 붕어빵 두대요. 두식씨 붕어빵 두대요. 똑같아. 바보도 똑같아. 티아라. 우리 티어미. 선생님 잘할 것 같아. 뭐? 돌지 마라 내 콧물. 돌지 마라 내 콧물. 잘한다. 자꾸만 돌지 마라. 아, 너무 웃겨. 지수분의 히든 카드. 하라구. 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머리 여기. 아주 즐거웠고 사자성은 평상시에 좀 알아도 네. 알아도 가지고 뭐 해야 될 거 없잖아. 네. 그리고 소나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다. 네. 열심히 네. 자 오늘 말이야 할 일이 좀 있다. 요새 그 유치리에 관광객이 많이 오셔. 근데 그 뭐 이렇게 우리가 당일로 왔다 가시는 거 아니야 대개. 네. 그러니까 당일 관광 코스를 한번 지정해가지고. 이 깃발 하나씩 꽂을 거야. 공항 패션. 공항 패션. 야 진짜 공항 패션. 한번싹기 땡. 껌을 주워 왔어. 갈비뼈 따로. 하나야. 하나야. 안 먹어. 그러니까 저 니들 저 신영국은 양도고 쪽으로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양도고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 1일 관광 코스를 한번 니들이 설정을 해봐. 네네네. 시장에 가면 또 이게 저 군침 당기는 것들이 싸고 맛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 어, 영도. 한번 써봐.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도 그래. 그래. 신영이가 팀. 야, 내가 팀장이야. 신영이. 야, 내가 팀장이야. 여기 버스비하고 부식비 들었으니까. 영도. 신영이가 팀장이니까. 네. 신영 언니는 안 된다니까 신영 언니. 언니 언니 혼자 똑똑하라고. 얘들아. 그러면 네. 자. 잘 들어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팀장님. 갔다 와. 버스 오면 타. 네. 왔다.
알지 여기 추억의 장소인 거. 알지. 그러니까 만 원만 받을게요.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동네 사람보다 지나가는 사람이 더 잘 와요. 요즘에 청춘불패 네. 여기 했던 데 아니냐고 그런 분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제일 좀 많이 먹는 과자, 베스트 3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주로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 라면. 초코파이. 라면, 라면, 라면. 담배. 담배. 아유, 담배는. 저희가 이게 못 먹는 거니까. 예. 이게 초코파이 얼마예요? 이거 하나씩은 사 먹을 수 있지 않아? 300. 300원? 300원? 아, 그래. 사실 진짜 야 빨대 빨대 다섯 개 빨대 다섯 개 빨대 다섯 개 빨대 다섯 개 이거 얼마예요? 두 개. 두 개? 네. 원래는 430원인데 400원. 이렇게 유치리는 유치리였습니다. 야 괜찮습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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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괜찮다. 나 먹을 거야. 이 정도면 되겠다. 야 세 명이. 내놔. 왜? 누구야? 야, 야, 짤타임 내놔. 와, 없어. 안에 없어. 야. 아, 진짜 찢어다. 진짜 우리 일용할 양식이야. 아, 눈물 날라 그래. 아, 나 진짜. 일단은 첫 번째. 종점 상해. 자, 하나, 둘, 셋. 오세요. 정말 많이 보신 분들은 우리가 뭐 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양덕원 가는 길에 우리로 또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게 참 좋은 거야. 그치? 감동적이지. 맞지? 맞지? 꽤 머네? 여기가 한 30분 걸려. 아 진짜요? 10분만 눈 감고 10분만 그럴까? 감자. 알았어 알았어. 너 지금 가까워 갑자기. 야 너네는 거야. 앞에 뭐가 있으니까 눈을 감지. 난 눈을 못 감겠어. 언니 이렇게 해줄게. 언제 어느 순간에 갈 수 있어. 잡아줄게. 안전벨트. 제일 불안해 나 지금 이 자리가. 아 진짜? 2011년 모자 대유행. 핫프렌드 W예요. 핫프렌드. 과일들이. 먹거리야. 와 한 방울이 5,000원. 와 얘들아. 너 하나씩 좀 먹으면 그냥 먹으면 가야지. 응? 하나씩 먹으면. 시식 코너도 있어요? 아 시식 코너가 다 시식이야. 어 이거 어 시식 코너야. 맛보고 사세요. 너 돼? 여기가 지금 유치리의 최고의 대형 마트야. 와 언니 포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 네. 이따 올게요. 이따 오겠습니다. 뻥튀기 아저씨 있다. 뻥튀기 아저씨. 야, 유치리 로데오야. 유치리 로데오. 와, 멋있다. 우와. 야, 이거. 어, 이거 얼마야? 야, 햇빛 좋잖아. 언니, 야. 언니. 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가라가모 가라가모 파래가모 파래가모 파래가모. 야 엄청 많다. 야 공항 패션. 야 공항 패션. 야, 야 우리 포즈 한번 채. 이대로 이대로. 그지 그지. 공항 패션 공항 패션. 야 진짜 공항 패션.
간다 그러면 일단 제가 저도 여행을 좋아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고 먹고 즐길 거. 그러니까 야, 먹거리 먹거리 뭐. 즐거리가 있어야 맞아. 자주 오게 맞아. 되는데 맞아. 우리가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이 골짜기 내가 두 번 왔어 우리 팀이. 아, 이 고개 넘으면 골짜기죠. 어. 한 번은 이제 그 저 땔감 나무에 잘라놓은 거. 네네네네. 그걸 실어 간 적 있고. 네. 그다음에 모나리 감자. 어 모나리 감자. 그때 유리 언니하고 태우 오빠가 이쪽에 오는 팀이었는데 그때 여기서 나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러브 스토리 찍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둘이 러브라인이잖아. 근데 왜? 둘이 러브라인. 아니거든. 나도 둘이... 러브라인이었거든 언니. 아니야 나도 러브라인이었어. 똑같은 게. 태우하고 유리하는 게 부러웠다 이거야? 응, 부러웠어. 그래서 꼭 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 여기서 뭘 했나. 리아 손 안 실려? 안 실려. 어? 안 실려. 아 손 실려요. 저기가 못난이 감자 캐던데요, 저 뚝뚝이. 아~ 저 뚝이 못난이 감자 캤고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빠지던 데까요 넘어가. 개울. 어디 있어? 어, 여기서 아, 돌싹해 했어. 돌싹해 해가지고 네. 발당국이 하고 있는 거야. 추워 죽겠어요. 언니, 다행 알고. 둘둘 먹어야 돼, 어차피. 네. 나는 감 심판이고 둘둘 왜요? 먹어야 돼. 왜요? 이렇게 둘둘 할 수 있는 거지? 왜요? 왜 빼요? 남자 하나 있어야죠. 왜 빼요? 남자가 있어야지. 촌장님 여기는요 가족 단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촌장님 나이 딱 맞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 나이야나. 어디 가시게? 어디 가시게? 무슨 말이야? 네. 노영으로 가냐? 노노영영으로 가냐? 노영영으로 가요. 노노... 노땅이라고 노땅. 언니 귀가 안 들리세요? 노땅이라고요 언니. 아 나 기분 나쁘 진짜. 노땅이래 우리. 니네가 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심정 아닌데 진짜. 어머. 언니 노노끼리 영영 부르죠. 알아서 한번 가요. 가위바위보. 돌 탑사기니까 집중력이 강해야 돼. 그래, 맞아. 빅토리아. 아, 야! 나 빅토리아! 나 빅토리아 하고 싶어. 와. 안 돼, 언니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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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방송 분량도 집중이 있어. 난 얘 필요 없어요. 토리아랑 해야 돼. 돌이 돌을 썼냐. 그러면 이제 돌을 차곡차곡 하나씩 쌓으면 되는데 지는 사람은 발... 들어가서 1분간 있기. 1분 너무 너무 둘이 합쳐서 1분. 아, 의리 있게 의리. 아, 지는 팀. 그 자세로. 자, 그다음 우리 저 또. 너무 끌어올린다고? 위험하지 않아? 오, 소라 좋았어. 잘 쌓는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두 손 쓰기 있는 거야, 두 손 쓰기? 요즘 기울었다 근데 약간. 언니 왠지 불안한데요? 아니야 이게 화강한 끼리는 서로 잘... 자 괜찮잖아. 이거 아니 대각하는 거야. 아니야 얘네들도 지금 불안해. 봐봐 그치? 봐! 한 번 쌓기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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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나 진짜 빨라져. 야 이런 건 진짜 정확하다 얘가. 그래. 언니 거기부터 떨어질 것 같은데. 언니! 자!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잠깐만 언니 나 여기서 들고 갈게요. 나 이거 은희 언니가 얹었으니까요. 왠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면요 손 담그는 거 저한테 먼저 기회 좀 주세요. 아 이거는 진짜. 왜요? 봐봐. 얘 언니 얘 세상에 없는 거 두 개 있으니까요. 얘하고 의리. 또 하나 있네. 예의도 없어 예의도. 세개 예의 벌장머리 다 없어. 나 다시 하기 없기. 흔들려. 돌이 흔들려 자꾸 흔들려. 야. 근데 이거 너무 길었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돌이야 어떻게? 그 돌 맞아? 어디서 껌을 주워왔어? 돌 아니라. 야 이제 이거 사람 차이야? 아 왜 그래? 아니 확인. 아니 껌 주워왔어. 어디서 납작한 거? 이거 이빨. 아, 돌인데. 아니 저 봐봐. 봐봐 이거 나무잖아. 야 어디? 여기 나무야. 갈비뼈 뼈. 에이 뼈 뼈야. 에이 갈비뼈
야, 눈썰미 좋다 했다. 그런 것도 많이 주워 보내가 죽는다고. 어, 언니 나 이거 할게. 이거. 잠깐, 나봐. 아싸! 아싸! 니네 그거 써주면 끝이다. 그거 빨리 그걸 잘 알아 니네. 니네 저기 물 엄청 추워. 아이고 아이고 얼씨구 그렇게 한다고 될 줄 알아. 참나. 아이고 니네들이 마찰력을 알아. 어. 마찰력을 알아. 어. 왜? 왔다. 니들이 저 돌 맞아? 돌이에요. 이거 봐. 이거 확인해 주세요, 천장님. 자꾸 사기 쳐다.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입니다. 이거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입니다. 돌. 야, 전문가께서 감정하셨는데 돌. 돌. 됐어. 오 마이갓. 아유, 이런 하루살이들 같으느라고. 어, 너 언니한테 요. 그렇지. 근데 큰일 났다 이제. 그거는 돌멩이 아닌 것 같아. 돌. 네, 돌. 돌 감정해 주세요. 돌이에요. 돌. 선생님 돌 해주세요. 돌. 돌이에요? 역시 돌. 돌. 역시 돌. 역시 나 돌. 돌도 살 때가 기분 나빠. 이렇게 돌 하나 갖고 참 재밌게 놀 수 있구나. 좋아, 좋아, 좋아. 이 다음에 큰일 나요. 이 다음에 니네는 큰일 났어. 봐봐, 우리 지금 경지에 올랐어. 이거 아니거든? 어디 한 번. 아니 더 울 거다. 더 모서리가 있잖아. 우리는 평평해 그래도. 유다이. 아싸 이겼다 토리야. 역시 토리야가 잘해. 안 되면 먼저 들어. 가위바위. 언니 잠깐만 스탑.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언니 때문에 쓰러진 거니까 나 혼자 할 기회. 그건 아니지. 우리 팀인데. 아 왜 팀이니까. 팀 플레이인데. 아까 가위바위 보. 찌러. 찌라고 했어 진짜. 언니 제 생각엔 언니가 59.5초 들어갈 것 같네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당신, 냇가에서 러브스토리 찍고 싶은 당신, 소원 빌면 돌탑도 쌓고 싶은 당신, 바로 유치리 당일치기 제일 코스로 오세요. 빨리 들어가. 너 빨리 빨리 가자. 언니 빨리 가자. 다음 코스로. 다음 코스로 이동. 아니 빨리 빨리 와요. 언니 벌칙. 빨리 따라 가자. 언니 빨리. 이 엄동 선아네 말이야. 선아야. 빨리 빨리 들어가요. 네. 우리 다음 전호 가야 돼요. 빨리 빨리 들어가요. 재져요. 아니 근데 물이 진짜 차가운 건 모르겠어. 어우 야야 어우 야 어우 야 돌도 차가워. 어우 돌도 차가워. 어우 돌도 차가워.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 야 물이 엄청 차갑다 선아야. 언니 잠깐만요. 왜 먼저 들어가요? 난 나왔어. 시계 있어? 어우 난 나왔어. 뭐야? 뭐야? 나왔다. 야 2초는 있었어. 내가 2초는. 뭐야 언니? 58초 부탁해. 언니. 야 언니가 나이가 있는데. 야 언니가 빨리 들어가. 58초. 들어가. 아 이거 너무 아파. 발이 너무 아파요. 언니 발이 빼지 마라. 아픈 거 알아. 아 너무 차가워서 동상걸 같아. 진짜 발 너무 얼어서. 아 얼어서 아플 때 있잖아요. 알아. 아 너무 아. 뭔지 알아. 근데 선아야. 54. 조금만 지나면. 54. 괜찮아. 55. 56. 57. 58. 땡. 어. 야 선아 대단해. 아 이제 두 번째 코스는 말이야. 네. 내가 추천한다. 아 진짜요? 어디예요? 아 가보면 알아. 가자! 빨리 올라와라. 소다야 빨리 와! 왜 이렇게 애가 느리니? 어 알았어. 왜 묻혀 물. 같이 가! 아, 언니 재밌어. 어? 지금 몇 시간째 여기 양동원에 있는지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재밌다.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진짜. 진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과 팔았어. 맞아. 여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인기 투표를 했었어. 내가 하나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가 1등. 하나가 1등. 써니. 근데 그때 선아 말이지. 그때 선아는 빵표.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알았어. 너무 들려. 너무 들려. 1등인데 너무 들려. 우리 양이 가장 여기야. 여기 그거잖아요. 파란 배경. 안녕하세요. 야, 여름이다. 해변의 여인. 야, 여름이다. 어머니, 여름. 바다야, 바다. 야, 야. 어머니, 하와이예요. 야, 눈 온다! 눈 온다! 어머니, 지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장날인데? 김장해서 사람이 없어요. 김장해가지고. 그래도 어머니 힘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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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분식. 아, 여기, 여기, 여기. 분식. 여기, 여기, 분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또. 저 학생들한테 얼마일 거예요? 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아, 너무 터져. 아니야. 진짜 안 맞을 것 같은데? 어, 섭섭해. 야, 야. 나 입어보자.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서. 아니, 아, 학원 갔다 왔다. 어머니, 커피 하나만 주세요. 학생증, 학생증 줘봐요. 내 대신 말해줄게. 학생증 어제 주머니에 넣고 엄마가 세탁기에 빨았어요. 학생이, 학생 정신이 안 됐어. 학생은 정신이 안 된대, 정신. 학생이 어떻게 학생증을 가방에다 놓고. 맞아! 맞아! 학생이 말이야. 너 유학준 1인분 주세요, 1인분. 포장. 심 나무잖아, 거. 원래 길거리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나 진짜 오랜만이야, 이런 거 먹는 거. 진짜 이. 가면서 먹어. 안 돼요? 가면서 먹어. 가면서 먹어. 너 됐어?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어머니 테이크아웃 할게요. 야,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 좀, 왜 자꾸 나를 노출시켜.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야, 우리 선배님이셔. 어머니, 선배님. 어머니. 여기 방송 하는 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와, 여기 있네. 야, 그때도 하나랑 나랑. 효민이랑. 다 있다. 아, 그때 효민이, 그다음에 하라, 써니. 써니야. 조용히 오지 마. 써니야. 야야야, 김지현. 어머니, 청춘뷔페 방송 나가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많아졌어요. 아, 정말요? 엊그저께 여기 일요일 날 네. 여기 대명에 스키 타러 오셨던 분들이 네. 일부러 코스 잡아서 오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미 여기가 관광 코스가 돼버린 거네, 그죠? 예, 예,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천천뷔페 얘기 막 물어봐요? 뭐, 많이 물어보지. 누가 제일 예쁘냐고 누가 제일 이쁘냐고 많이 물어봐. 그럼 어머니 뭐라고? 이쁘다 그러지. 선배님. 신영 씨는 내가 저기 손님들한테 그래. TV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안 뚱뚱하고 귀엽다고. 아, 진짜요? 귀엽네. 그 피부가 안 좋죠. 야, 왜 내 피부를 얘기해? 피부, 죄송해요. 장투병 때문에 그래. 저희 처음 왔거든요. 어머니. 저도 처음 왔어요. 선배님. 어, 그래. 어머니 저도 처음 왔어요. 아니야. 어머니. 어머니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름? 두둥. 두둥. 정말 많다. 어머, 1년 전이 막 새록새록 생각난다. 그러니까 언니. 고생.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예, 예. 왕궁의 집이다. 아, 예. 왕궁의 집인데 여기가 볼거리가 많어. 동물농장이야. 아 그러니까 TV에 보니까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어. 우와! 제니? 우와! 이제 나는 연습하는 거야. 이제 나가라고. 나가서 이제 가자고. 우와! 아이고 이뻐. 저봐. 안녕. 어른이 넘어야 또 열을 넘어야. 아이고 이뻐. 잠깐만. 손에 들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 여름에 한참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엄청? 하루에 아, 하루에 우리 집만 왔다 가는 사람들은 한 4, 50명 되고 와. 세트장에는 한 500명, 600명 정도. 진짜요?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많이 와요? 아, 찾을 데가 없어.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어떠세요? 뿌듯하세요? 아니면 조금 사실 뭐 너무 많이 와서 조금 에이 좀 일하는 데 힘들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힘드는 거 없고 더 일에 힘이 나지 뭐. 아 역시. 근데 우리 네. 제수 씨는 저 우리 저 부군이 이렇게 스타가 되면은 어때요 기분이? 그러니까 좋으시죠? 저 친구. 그래요? 좋아요. 솔직히 조금 귀찮으세요? 네, 조금 그런 면도 있어. 사진 찍으러 가고 뭐하러 가고. 스타시니까 스타시니까. 내가 처음 여기 들어갈 때만 무서웠는데. 우리가 청춘불패 촬영할 때에 여기 신영이 선아 맞아. 구하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여기 들어갔던데 여기가. 야. 닭 잡으러. 이거네. 너가 씨름도 하고 막 그냥 그 시꺼먼 건 뭐야 유감한데 오골이야 오골? 어, 아주 오골은 안 해. 다야 저기 까만 거가 뭔지 알아? 까만 거? 까만 거? 어 오골개 오골개 흑닭 흑닭? 흑닭 흑닭 오골개 오골개? 어. 아 오골개 어, 오골개 까마귀 어쩌? 응. 까마귀가 까맣잖아. 네 완전 맛있어요. 까마귀가 맛있다고? 까마귀 먹어봤어? 됐어 됐어 근데 소리 까마귀 먹어봤대요. 언제 먹었어? 저 옛날 중국에서 얘네 다셨었어요. 그때는 뭐죠? 뭐죠? 까마귀. 까마귀. 타조. 거북이 친구 그거 먹을 수 있는 자라 자라. 네 자라랑 그거 어. 우굴게. 오굴게. 우굴게 같이 그거 삶아서. 아 보양식으로. 안 먹은 거. 자라하고 우굴게하고 같이. 야, 우리 저 왕과 떼려고 해달라는 거 봐라. 나무 진짜 많다. 아버님이 이거 다 떼신 거예요? 아, 해왔지, 나무를. 이게 가정용 보일러야. 이거 안에 고구마 구운 거 아니에요? 어, 여기, 여기. 나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고구마 구운 거. 가자, 가자, 이거 나무를 넣는 거 이렇게 완전 두나무 채 들어가잖아. 이렇게 저는 우와. 많은 걸 봤어도 이 화목 보일러라는 거 처음 봐요. 지금 바깥에 이거 딱 설치해 놓으니까 정말 시골집에서 좋을 것 같아. 진짜로. 활용도가 많을 것 같아. 뜨뜻하게 더 뜨뜻하고 어. 물을 아주 맛있잖아. 맛있어도 이상한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고구마 고구마 따로 있으면 좋네.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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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이지 오븐. 아, 저 저녁 줄 때 되지 않아서? 예 네, 지금 줄. 와 손녀들 맞아. 아기들 좀 밥 줘야지. 잠깐만. 우리 임신한 애기들. 아, 아니 근데 어떻게 14마리 이렇게 합동 임신을 해요? 진짜. 아 수정을 시키잖아. 아 인공수정. 인공수정하는 때문에. 아, 그러면 피는 똑같은 거야? 또 봐. 아니 굉장히 숨는 혈 그 피는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얘네들이 나와서 지금 기르는 송아지가 있어. 송아지. 네. 송아지? 송아지가 있잖아요. 송아지. 봐봐. 송아지 이쁜데. 가. 근데 저 정도는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야. 5개월. 뭔가 궁금해서 쳐다봐. 구름이가 좆대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송아지한테 끌어왔지. 걔는 지금 와서 새끼가 들었잖아.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 새끼가 왔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얘들아, 쑥쑥 잘라. 알았어, 기다려? 알았어. 얘들 막 왕성하게 막 먹잖아. 네. 저것들은 느릿느릿 먹어. 남자예요? 아니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여기 주세요. 너 줘. 오.
없어요. 언니! 왜 다른 초대보다 더 잘 챙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꼭 집어서 잡어요. 어? 맞다. 제일 저 할머니니까 여기서. 아, 같이 도움. 야, 이게 마음이 쓰인다. 아, 어떡해. 우리 저 왕구 집이 말이야. 네. 정말 농촌의 전형적인 그 가정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이 코스로 적합하지 않아? 가족 다녀오면 참 좋을 것 같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 여기를 정합시다. 그렇지. 제이 코스로. 네. 괜찮아요? 네. 오시면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따뜻한 정도 있어요. 볼거리만은 왕구 아저씨네 집으로 놀러 오세요. 원래 이거 아니었어. 여기야. 간판도 바뀌었어. 장사가 잘 되나 봐. 우와, 여기 사람 너무 많아. 장사 완전 잘 돼. 야, 남자 너무 많아, 나이스. 아저씨 되는 거. 와, 저기 선아 사진 봐.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오랜만이야. 아, 어머니. 아니, 요번에 새로운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머리 맡기려고요. 앞머리 파마 있잖아요, 펌. 맞아, 좀 하려고요. 앞머리 펌. 원래 이런 날 막 수다 떠는데 남편 얘기하고 이런 거. 우린 남편이 없잖아. 남자친구 있잖아 다들.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언니, 우리 그때 굿자르트가 탄생한 이곳. 양덕원의 미용실이라고. 이게 여기 원장님이 계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앞머리 예쁘게 해드릴게. 야, 예쁘게. 지은 언니 앞머리 펌 하면 앞머리 펌? 이렇게 다이브 이렇게. 돈 없는데? 얼마예요? 파마하는데요? 고데기 펌? 앞머리? 네. 네. 앞머리. 그러면 만 원만 받을게. 만 원? 나 1,500원이 전재산이에요. 야, 돈 다 썼잖아. 한 명도 없어. 그럼 머리 못 하는 거 언니 한 명만 해, 한 명만 그럼. 한 명만! 어머니 5천 원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래. 야, 너 빨리 돈 풀어. 아, 먹는 데서 쓸 걸. 돈 풀어, 빨리. 아, 지은 언니 아무래도 1,500원 써야 돼. 아까워하지 마, 동료인데. 맞아, 동료인데. 동고동락하는 사이끼리 안 돼. 머리 까면 안 돼. 아까워하지 마. 근데 매일 영상 5,000원이야. 어, 여봐. 어머니, 여기 5,000원. 그것도 선불이야. 둘레. 선불이야, 선불. 여덟, 열. 아, 여기 내일, 여기 있다. 아무튼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지금 양도 없어요. 얘 앞에 이마가 너무나 넓어가지고 웬만한 큰 갈비집 주차하는 것 같지 않니? 이마가 넓으면 마음이 넓다 그랬거든요. 아니야, 마음은 넓은데 되게 진지해. 아니 마음은 넓은 거 알아. 착하고 이런 거 알겠는데 일을 잘 못하잖아. 너는 혼자 먹었어. 왜 없지? 어, 앞머리. 오! 컬 장난 아니야. 컬 대박. 꽃이 생겼어. 앞머리 꽃인데. 앞머리에 꽃이 생겼어. 꽃. 일명 부캐예요. 부캐. 부캐예요. 부캐. 와, 예쁘다. 예뻐? 야, 쌍둥이 엄마 딱 맞는다. 그래, 쌍둥이 엄마다. 분식 씨 한 분만 해줘. 분식 씨? 분식 씨? 나 머리 했어요. 와. 천장에 출출하시죠? 우리가 지금 볼거리, 즐길거리 다 했으니까 먹거리가 먹거리! 남았어요. 아니, 먹거리!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유출이 오셨을 때 출출하시다 그러면은 좋다, 좋다. 곧 자장면 한 그릇을 또 네. 잡사야 네. 이게 싹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그렇지. 제가 그 먹을거리 추천하겠습니다. 유출이의 짜장면 집은 산골까지 막 배달해. 아, 장만 짜장 하나, 짬뽕 둘.
여기까지 오나요? 더 가죠? 백두산까지 가는데. 백두산! 이거 맞다. 그래? 네. 여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소문난 그 짜장 좀 먹으러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 배고프다. 준현님 빨리 뭐 시키죠? 근데 우리 그냥 시켜서 먹을까? 아니면은 문자 했던 것처럼 게임해서 좀 먹을까? 게임 한번 해보자. 그때 무슨 게임 했지? 간장 공장 공장장 그런 거였지. 어! 여기 왜 왔어? 당일치 관광 코스는 잘 정했어? 네. 다 정했어요. 이미 명소가 돼 있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저희 청춘뷔페를 통해서 방송된 여러 곳들이 더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좋다. 니네 굉장히 기분 뿌듯하겠다. 어, 되게 뿌듯했어요. 우리는 지금 뭘 좀 먹을 거니까 니네끼리 놀아. 아, 저희도 지금 먹으려고 했어요. 왜 먹고 있잖아. 안 먹었어. 아, 우리 지금 이거 게임이라고 먹어. 그럼 같이 해요. 왜 같이 해? 우리 불량이야. 같이 해. 아, 우리 불량이야. 나무젓가락을 얹으라고 그래. 야, 우리가 G7이지. 언니 아니잖아요. 언니 아니잖아요. 야, 안 어울려 봐라. 언니 아니잖아요. 야, 발음 너무 정확하잖아. 언니 아니잖아요. 자, 다음 순서는요? 네, 다음 순서는요. 10년 후에 니를 네. 네, 다음 순서는 세우를 해. 다음 순서는요. 세월의 루 유월의 루입니다. 네, 안녕. 안녕. 세월의 루 유월의 루입니다. 10년 속장사 헛투장사. 안해 안해. 자 여러분 끝나면 나와요. 새우 로얄 뉴 로얄이 부릅니다. 네, 새우 로얄 뉴 로얄이 부릅니다. 10년 속장사 헛똑 장사. 네. 이 나르샤. 자, 나르샤, 나르샤. 새우 로얄 뉴 로얄이 부릅니다. 10년 속장사 헛똑 장사. 10년 속장사 헛똑 장사.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새우 로얄 뉴 로얄이 부릅니다. 10년 솥장사, 헛솥장사. 통과! 제가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는 사회를 제가 보겠습니다. 아셨죠? 아 그리고 촌장님도 드시고 싶으시면 난 열애? 아 열애 없어요. 내가 먼저 됐잖아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 너무 어려워. 새우 로얄, 새우 로얄. 새우는 안 돼요. 새우 안 돼요. 새우 로얄이 새우 로얄 뉴 로렐 새우 로얄 뉴 로얄이 부릅니다. 10년 속장사 헛속장사. 정답! 자 둘이 새우 여기 나 알겠어. 급하셨어. 나 새우 로얄 뉴로얄이 부릅니다. 10년 속창사 헛속창사. 정답! 내가 말했지 아나운서라고. 저기 근데요. 저기 총장님. 헷갈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하셨어. 한파전이에요. 한파전. 자 이렇게 세종 한파전. 자 지금 둘이 알았어. 얘네들한테 내가 이긴다. 자 주영. 뉴로얄이 부릅니다. 10년 10년 땡이요. 새우로얄 새우로얄 땡입니다요. 땡입니다요. 우리 뜯으면 우리도 못 먹으니까
앞에다 넣으면 똑바로. 그래. 세, 나 주야. 새우 로얄, 뉴 로얄. 새우 로얄, 뉴 로얄, 뉴 로얄. 새우 로얄, 뉴 로얄이 부릅니다. 10년 소장사, 헛소장사. 주연 새우 로얄 뉴 로얄이 부릅니다. 어. 너 그거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새우 로얄 뉴 로얄이. 야, 야 주연이. 이제 빨리. 비벼야 돼, 비벼야 돼 이거. 이게 추억의 퍼포먼 젓가락이라고. 이번엔 2-4번 자세로 보여줘. 아 2-4번. 그 당시에는 3-1번이었거든요. 언니 못 먹어. 먹어? 야 떨어뜨리지 마. 돌린다 돌린다. 와 잘 돌린다. 어머 한 놈이 언니. 아 무서워. 1인분이야 내 앞에서 이런 거. 언니 언니 너무 된다고 다 넣어야 되는 거야? 흘리기 없기. 흘리기 없기. 어 흘리지 마. 지금 자기도 어이가 없어.
여기를 제가 맛집으로 추천을 한 거죠. 먹거리. 먹거리. 근데 이제 여기다 딱 꼽을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럼. 이 코스면은 그쵸. 그럼. 그러면 우리 그 가이드 안내북에 붙인 사진을 같이 찍죠. 어차피 네. 같이 있으니까. 네. 네. G7이 추천하는 미스테리 사기치기. 하나. 즐길 거리. 둘.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유치를 패션의 중심각 양도관 5일장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싶은 여러분! 유치리로 놀러오세요! 다음 주! 아침이야 아침이야 Yesterday you asked me something I thought you knew So I told you with a smile It's all about you Then you whispered in my ear and you told me to Said you make my life worthwhile It's all about you